오픈 이노베이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설공단 도로시설처 차범진 처장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 제4차 오픈 이노베이션 플러스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단은 2019년 공공기관 최초로 오픈 이노베이션을 도입하고 현재는 한국 교량 및 구조공학회와 공동으로 총 34회차의 오픈 이노베이션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우리 공단과 도로 인프라 얼라이언스의 큰 경사가 있어서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11월 17일, 행정안전부에서 개최하는 제19회 대한민국 지방자치 경영 대전에서 도로 인프라 얼라이언스는 도로 인프라 노후화 대응에 대한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다는 평가와 함께 대통령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올해 2주년을 맞이한 도로 인프라 얼라이언스는 국내 17개 기관이 노후도로 시설물의 유지 관리에 대한 공동 대응의 필요성을 느끼고 다방면으로 협력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도로 인프라 얼라이언스의 모태가 오픈 이노베이션인 만큼 이 자리를 통해 모인 각계각층의 전문가들 모두가 함께 이뤄낸 결과라는 것에 더욱이 감회가 새롭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2023년 제4차 오픈 이노베이션을 시작하면서 세부 진행 순서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오픈 이노베이션에는 첫 번째로 서울시설공단의 김재영 차장님께서 콘크리트 방락 예방 관련 추진 경과와 향후 계획을 발표해 주시고, 감사하게도 서울교통공사의 최경석 부장님과 한국도로공사의 김태훈 차장님께서 유지관리 사례를 말씀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제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이용준 박사님께서 교량 성능 기반 자산가치 평가 방안에 대해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각 발제 후에는 패널 토론과 질의 응답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다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발표 내용에 대한 질의 응답은 슬라이도 앱을 활용할 예정이고, 채팅창에 올린 주소로 접속해 주셔서 많은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오픈 이노베이션 개최 개요 설명을 마치고 참석해 주신 기관과 참석하신 분들을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 기관에서 많은 분들이 참석하신 관계로 별도의 인사 말씀 없이 기관명과 성함, 대표분들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 교량 및 구조공학회 이재훈 교수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김남희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도로 인프라 얼라이언스 김호경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한국 콘크리트 학회 김지수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대한토목학회 콘크리트 위원회 박찬민 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송재준 연구위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한국도로공사 김태훈 차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서울교통공사 최경석 부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국토안전관리원 정일원 정책연구실장님 및 유훈 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한국건설품질연구원 박범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서울시 도로시설과 정호은 주무관님, 윤현주 주무관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서울시설공단 박윤영 도로관리본부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패널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중앙대학교 심창수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충남대학교 이민재 교수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한국콘크리트학회 김영진 공학연구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오픈 이노베이션의 좌장을 맡아주실 한국교통대학교 장승엽 교수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오픈 이노베이션 진행은 장승엽 교수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한국교통대학교 장승엽입니다. 네, 지금부터 발표를 시작하고요. 발표 끝난 후에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시설공단 김재영 차장님께서 콘크리트 방락 관련 추진 경과 및 향후 계획을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차장님, 준비되시면 발표해 주십시오. 예. 확인하겠습니다. 잠깐만요. 들어갔나요? 네.
예. 예,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설공단 김재영 차장입니다. 오늘 금일 제가 발표할 주제는 콘크리트 방락 예방 중장기 보수 방안 수립 관련하여 우리 공단에서 그동안 추진했던 경과와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차 순서는 추진 개요, 그리고 올 상반기 했던 특별안전점검, 그 추진 경과 보고,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 개요입니다. 예, 근거로는 올 상반기에 정자교 붕괴 사고가 일어나서 시설물 긴급 점검과 이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콘크리트 방락 조사 및 관리 철저 요청과 그리고 최근에 상반기에 저희 공단에서 교량 시설물 취약 부재 특별안전점검 결과 보고를 근거로 해서 이 보고를 지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진 배경입니다. 슬래브, 특히 캔틸레버 쪽에 콘크리트 방락 및 낙하 사고가 지속적으로 지금 발생하고 있으며 시설물 하부를 지나는 시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 대표적인 열화 현상을 보면요. 슬래브와 콘크리트 방호벽 사이에 콜드 조인트가 있는데 그 부위가 취약 부위가 돼서 누수가 계속 발생하고 있고요. 그리고 교량 상부에 보면 신축 위험부가 있습니다. 신축 위험부의 우수라든지 눈과 거기 제설재의 침투를 통해서 철근이 부식이 되고 그 부식에 의해서 철근 피복이 방락되는 이런 현상이 계속 발생하고 있고요. 같은 현상으로 본교에서 램프로 접속되는 종조인트 구간에 같은 현상이 지속적으로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콘크리트 방락 사고 사례를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이전에도 계속 있었는데요. 지금 대표적으로 최근 3, 4년간의 사고 사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 2월 달에 북부간선 고가교의 방락 사고가 지금 발생을 했고요. 하부는 횡단보도였습니다. 2020년 4월 달에 탄천 2고가교, 2020년 8월 달에 청담1교. 이 청담1교 하부 쪽에는 체육시설이 있었습니다. 농구장이 있었는데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었고요. 21년 1월 달에 홍제천 고가교. 최근에는 청담대교 방호벽이 지금 방락 사고가 지속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청담대교 같은 경우는 하부가 공원이라 이게 중대 시민재해에 일어날 수 있는 가장 큰 취약부재 사고였는데 일단 다행히 인명피해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반기에 6월 30일까지 특별안전점검 결과를 시행을 했습니다. 해서 캔틸레버 구간과 신축 위험 하부 교각 쪽에 지금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했는데 총 캔틸레버는 교량 119개소 중에 33개소에서 단면 손상이 1,034제곱미터, 그리고 시민 접종 구간에 방락 취약부가 6만 455제곱미터가 지금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면 손상부 33개소에 관련돼서는 현재 단면 복구 중이고 향후 예정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방락 취약부는 현재 방락 방지망을 일부 설치를 했고요. 지금 내년, 내후년 계속해서 설치 예정에 있습니다. 또 신축 위험 하부 교각 총 509개소를 점검했는데 그중 48개소에서 표면 열화가 4,896제곱미터가 발견했고요. 또 구간에 따라서 신축 위험 누수가 지금 발생했습니다. 여기도 단면 열화부는 단면 복구가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것도 있고 향후 지금 추진 예정이 있습니다. 신축 위험 누수 구간도 신축 교체 및 배수관 교체가 현재 실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단에서 지금까지 이런 방락 예방을 위해서 추진 경과를 보고를 하겠습니다. 우리 공단에서는 콘크리트 방미 방락 예방을 하기 위해서 세 가지 방향으로 크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기 방향, 중기 방향, 중장기 방향 세 가지 방향으로 하고 있는데요. 단기 방향은 콘크리트 방락 대비 안전시설물을 계속 설치하고 있는 중이고요. 중기 방향으로는 콘크리트 예방적 보수, 단면 보수 방식 등 개선 방안을 계속해서 도출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중장기 방향으로는 콘크리트 방락 원인 조사 분석 용역을 시행을 해서 이런 방락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치유하기 위한 대처 방안을 수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해외 선진 사례 견학 및 분석을 시행했습니다.
단기적인 추진 경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가 콘크리트 방락 방지 안전시설 설치 및 사고 예방을 위해서 시민 위험도가 높은 방락 위험 구간 총 205개소에 21,219제곱미터의 방락 방지 안전시설을 설치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캔틸레버 측의 차량 교차 쪽입니다. 이쪽에 설치가 대부분 되었고요. 그리고 시민 접점 구간인 보드 측에 그리고 중문대 측인 종조인트 부 쪽에 집중적으로 지금 방락 방지 안전시설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 결과 올 2020년 6월 21일 날 동빙구 다리 캔틸레버에서 방락이 일어났는데 이걸 사전에 중대시민재해를 사전에 차단했습니다. 이쪽 구간은 반포대교에서 저희 자동차 전용도로로 들어가는 램프 구간입니다. 이게 떨어졌으면 큰 대형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었고요. 그리고 최근에 2023년 4월 달에 정릉천 고가의 종조인트 방락도 지금 예방을 했습니다. 그리고 북부과 해차로 쪽에는 해차로 쪽 보강을 위해서 설치됐던 고정빔이 낙하된 걸또 사전에 예방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기적으로 저희가 하고 있는 방안들이 있습니다. 콘크리트 방리 방락 예방적 보수, 단면 보수 방식 개선 방안을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앞서 보고한 듯이 캔틸레버 손상의 예방적 보수를 위해서 교면 포장 주입 줄론의 시공 개선을 2020년 6월 26일 날 시행을 해서 그 결과를 도출해냈는데요. 저희가 슬래브와 콘크리트 방호벽 사이의 이 균열에 의한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주입 줄론을 성형 줄론이나 주입 줄론을 설치하고 있는데 이쪽 구간에 폭원을 넓힌 주입 줄론제 개선 방책을 먼저 시험 시공을 했고요. 구스 매스틱을 폭을 5에서 10cm 정도를 또 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프라이머, 코너 가드를 시공했는데 가장 효과가 좋은 구스 매스틱 시공 쪽으로 현재 교면 방수를 한 후에 포장 후이 부분에는 구스 매스틱을 시공해서 지금 차단을 실시하고 있고요. 그리고 올해 치약 부재 콘크리트 단면 보수 방식 개선을 추진하기 위해서 주요 사업으로 치약 부재 위치별로 모급을 제작해서 품질 시험을 실시했고 현재 완료한 상태입니다. 위치는 벽체부와 캔틸레버부, 슬래브 하면을 갖다가 지금 모급을 제작을 했고요. 현장과 같이 제작을 했고, 그게 철근을 배근해서 시험 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단면 보수 모급 제작 및 품질 시험 과정과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단면 보수제 및 단면 보수 디자인을 총 15개 타입을 선정을 했습니다. 단면 보수재로는 가장 범용적으로 쓰이는 무수증 몰탈, 그리고 저희 단면 보수재로 많이 쓰는 폴리머 몰탈, 그리고 효과가 좋다고 생각되는 고유동 에폭시 3개 모델을 선정해서 지금 실시를 했고요. 여기에 대한 세부 자료들은요. 케미컬 앵커 100mm, 철근 13mm를 써서 뽑힌 강도가 28.3 kN을 저항할 수 있는 부착 철근들을 매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수부의 균열 방지를 위해서 온도 수축 철근을 13mm 200간격으로 설치를 해서 지금 모급을 제작을 했습니다. 여기 사진은 콘크리트 모체 제작을 한 상태고요. 그 모체에 대한 거푸집 제작, 온도 철근 배근, 그리고 여기 재료는 보수제를 계량하고 시방 배합에 의해서 배합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계 타설을 0.7 메가파스칼의 기계 타설을 했고요. 보조의 타설은 튜브를 제작을 해서 지금 시험 시공을 한 사진입니다. 그래서 모급 제작을 완료했고 품질 시험을 실시했습니다. 시험 방법은 파괴 강도를 시험을 했고요. 보수재 충진률 측정 시험을 하기 위해서 커팅을 했습니다. 시험 기간은 한국건설기술시험연구원의 파괴 강도로 했는데 현장에서 직접 해주셨습니다. 판정 기준은 케미컬 앵커 뽑힌 강도의 저항 강도인 28.3 kN 이상 되고요. 파괴 영역은 1.04 메가파스칼 이상 저항할 수 있도록 기준을 잡았습니다. 시험 사진들은 아래와 같은데요. 지금은 저희가 자체 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험용 앵커는 설치를 했는데 최대한 피복에 이상 들어가지 않도록 좀 크리티컬하게 지금 잡았습니다. 그리고 파괴 강도 시험을 했고요. 파괴 강도 시험 결과 벽체 캔틸레버 슬래브를 했는데 상대적으로 시공 여건이 좀 벽체가
콤파괴가 지금 발생을 하고 있고요. 캔틀레바나 슬레브는 콤파괴 플러스 쪼갠 파괴가 좀 발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단면 보수 방식 개선의 품질심 충진률 결과를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벽체 캔틀레바 슬레브인데 그 작업 여건이 좋은 벽체는 충진률이 거의 100%에 수렴했고요. 인력 주입이나 기계 주입이나 거의 만족을 하는 수준이었습니다. 근데 캔틀레바 같은 경우에는 기계 주입에서는 괜찮은데 인력 주입은 지금 중력 역방향이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좋지 않은 상태였고요. 지금 슬래브 쪽도 전반적으로는 한98% 이상 되는데 그 완전히 충전이는 되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그래도 한 기계 주입 시에 충전은 98% 이상을 확보를 한 상태였습니다. 벽체를 보시면 단면 형상, 커팅 단면을 보면 거의 100% 정도의 현상을 보이고 있고요. 캔틸레바도 어느 정도 좀 괜찮아 보이긴 합니다. 여기는 기계 타설이고요. 슬래브 쪽은 조금 공공률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 커팅 단면 후에 전에 일단 먼저 파격력 시험을 했습니다. 배치상으로 제가 따로 보고를 드릴 건데요. 여기에서 파격력 품질 시험 결과를 이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단면 보수 위치별로 벽체 캔틀레버 슬래브 위치별에 따른 단면 재료별 파격력 시험 결과입니다. 벽체에서 기계 주입은 몰탈에서는 저희가 파괴 강도 기준을 잡았던 1.04 메가파스칼을 지금 오버를 하고 있는데 폴리머나 에폭시는 지금 만족을 못하고 있는 상태였고요. 캔틀레버에서는 몰탈하고 폴리머에서는 만족을 했고요. 에폭시는 만족을 못했습니다. 슬래브에서는 몰탈만 만족했고 나머지는 만족을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단면 보수 재료별로 또 저희가 그래프를 만들어 봤는데요. 파괴영역 시험 결과 몰탈 기계 주입 시기에는 대부분 다 파괴 기준을 지금 만족을 한 상태였고요. 폴리머에서는 캔틀레버만 지금 만족을 했습니다. 그리고 에폭시에서는 다 만족을 못한 상태로 시험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몰탈이 지금 앞에서 다 만족을 했기 때문에 단면 보수 방법에 따라서 이걸 비교를 해봤는데요. 기계 타설에서는 앞선 보고했듯이 다 만족을 했고요. 인력 타설에서는 벽체만 지금 만족을 하고 나머지는 지금 만족하지 못하는 상태. 그리고 폴리머 같은 경우는 현 단면 보수 방식인 흑선으로 혁신 했는데 이쪽도 지금 벽체만 만족하고 나머지는 지금 만족 못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시험 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단면 보수체 무수축 기계 주입 방식을 적용할 때는 전구간에 저희가 기준으로 잡던 파괴영역 1.04 메가파스칼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대규모는 아닌 소규모 열화 구간인 1.1바이 1 정도의 단면 열화분은 무수축 몰탈 기계 주입 방식으로 하는 게 맞다고 지금 결과가 나와서 향후에는 계속 이 방식을 추진할 예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규모 여기 앞에는 1바 1이 소규모인데요. 대규모 단면 보수 방식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했는데 이번에 홍제천 고가교역 99번의 코핑 화면에 지금 열화가 지금 발생을 해서 박락도 발생해서 이 부분의 보수 방법에 대해서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이 코핑부 화면이기 때문에 중력 방향으로 이 박락이 지금 많이 발생합니다. 여기에 대한 저희 공단에서 고민을 한 결과, 코핑부 화면에 부착력 지지 앵커, 또, 요번에 나온 GFRP 유리섬유를 설치를 통해서 단면 보수 시공을 했습니다. 여기서 코핑부 화면의 보수 면적은 48제곱미터, 한 개소당은 폭 3m에 길이 8m가 되고요. 하중으로는 한 5톤 정도 됩니다. 2개소 10톤 정도 됩니다. 이 대규모 보수 방식은 다른 방법으로 지금 접근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부착력 지지 앵커는 매 깊이 100mm, 지름은 10mm 지 글래스 FRP를 적용했고요. 설치 간격은 300mm로 설치를 했습니다. 열화 단면은 70mm를 재고유에 70mm 복구하는 폴리머 몰탈 슈크리트 타설 공법으로 대규모 단면 보수에는 적용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보수 단면 개요도와 앵커 설치 공법이 있습니다. 공법은 지핑하고 고압물 세척 후에 유리섬유 설치하고 폴리머로 탓을 하고요. 폼 코팅하는 방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리섬유는 이렇게 케미칼로 설치를 하고요. 몰탈 믹싱, 슈크리트, 중성화 폼 처리로 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았고요. 최종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단면 보수 결과는
먼저 열화부 제거를 먼저 했고요. 철근까지 다 노출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유리섬유 앵커를 100ml를 지금 케미컬 약액을 주입을 해서 정착을 시켰고요. 시킨 후에 보수분은지 고압수 세척을 했고, 그 다음에 기존 철근은 방청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부착강화제 프라이머를 표면 처리하고 쇼크리트를 4회에 걸쳐서 탓을 했고요. 현재는 모니터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콘크리트 방락 예방을 위해서 선진국 해외 연수를 11월 20일에서 24일 4박 5일 동안 구조물 3팀 장외 6명이 실시를 했습니다. 방문 기간은 일본 수도 고속도로, 동일본 고속도로, 홋카이도대학교, 처치야 건설을 했는데, 지금 일본도 공용이 한 60년 이상 넘어가기 때문에 저희와 같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콘크리트 캔틸레바 쪽에 방락이 계속 지금 발생을 하고 있는 상태였고요. 신축이면 하부 누수, 콘크리트 방호벽 철근 노출과 같은 우리가 같은 고민을 먼저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방락 보수공에 대해서 설명드릴 여러 가지 공법을 많이 보고 왔는데요. 대표적인 콘크리트 방락 보수공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고 온 건데요. 여기는 지금 코핑부 화면 쪽에 지금 보강을 했는데 1cm 정도를 커팅을 한 후에 여기에 특수 보수제를 도포를 한 후에 계속 지금 모니터링을 했는데 뉴클레어 크로스 매수라고 하는데 이쪽 삿포로 쪽에서 많이 쓰는 공법입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2017년 시행한 보수공 단면을 보니 지금도 현재까지도 한 6년 동안 지금 괜찮게 관리되고 있다고 지금 보고는 들었습니다. 일본도 이런 방락 방법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게 지금 보이는 상황입니다. 이런 방법은 향후에 저희가 갔다 온 자료를 다시 취합을 해서 다시 재보고 드릴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중장기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 중장기 보수방안 수립 용역을 지금 시행을 할 예정인데요. 먼저 1단계와 2단계로 거쳐서 할 예정입니다. 먼저 1단계는 콘크리트 방락 원인 조사 및 분석 용역을, 선 용역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가업 대상은 현재 올해 진단과 점검을 하고 있는 5개 시설물, 청담대교, 북부호가, 탄천이, 북부관선, 정면총구가를 선정을 해서 거기에 대한 기술 현황과 매뉴얼 분석을 할 예정입니다. 점검 방법 및 매뉴얼 분석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시행 방법은 현재 추가 가업으로 지금 발주를 나간 상태입니다. 아니라고 했는데요.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11월 달에 지금 추진해서 3월 달까지 최종 성과 가업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현재 진단이나 점검에서 하고 있는 손상 원인 조사 후에 원인 분석 자료를 제공하면 이 원인을 분류하고 이 분석한 자료가 제대로 맞는지 적합성 판단을 하고요. 향후 신설계 위해서 필요한 추가 조사가 어떤 건지 시험 항목들을 제시하는 선행 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용역에서는 방금 이야기했듯이 국내에 진단에서 상부구조 열화 및 결함자를 먼저 수집한 자료를 먼저 주고요. 이준 자료를 가지고 손상 유형별 열화 원인을 분류하고 현장 확인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온 자료를 가지고 향후에 추가 조사할 항목, 예를 들면 코와 시추라든지 염화물 조사, 탄산화 재조사, 반발경도 조사 등을 해서 대책 방안들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이 1단계 선행 용역이 끝나면 2단계로 할 용역인데요. 2단계는 콘크리트 방락 예방 중장기 보수방 수립 용역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이 용역은 총 3가제로, 1, 2, 3가제로 할 예정이고요. 1가제는 도로 시설물 취약 부재 상태 조사 및 보수 방지 최적화 도출 방안인데요. 선행 용역에서 나온 자료를 바탕으로 결항 손상 점검 매뉴얼 분석을 좀더 업그레이드를 하고요. 보수공법 및 재료 기술 현황을 좀더 심도 있게 조사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선행 용역에서 나온 손상 사례 및 유형 분석을 재조사를 해서 취약 부재를 한번더 선정할 거고요. 이 선정한 자료를 가지고 위치별 실물 모형을 제작을 해서 보수 재료 및 방식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보수 방식 및 재료에서 발생한 문제점 분류 및 원인 분석을 통해서 최적화 도출하는 방안이 제1과제로 지금 선정이 됐고요. 2과제는 치약 부재 적정 보수 보강 공법을 제시하고 수립하는 과제입니다.
그래서 일가지에서 나온 그런 제시 방안을 가지고 건전성 평가 결과에 따른 보수 보강 공법을 제시하고 수립하는 과제고, 여기에서 만든 과정을 매뉴얼까지 수립하는 과제를 2과제로 지금 선정을 했습니다. 제가 그리고 마지막 3과제로는 콘크리트 방락 예방 중장기 유지 관리 체계를 수립하는 걸로 마지막 과제를 선정을 했는데요. 전 교량 치악 부재 손상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실시 설계를 실시해서 향후에 실질적인 보수 보강이 될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치악 부재 보수 보강을 위한 비용 분석 및 우선순위안을 도출해서 향후 비용 분석까지 할수 있는 방안을 할 용역을 발주할 예정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 과정이고요. 예, 그래서 지금까지 콘크리트 방락 예방 중장기 보수 방안에 관련해서 공단에서 현재까지 하고 있는 추진 경과와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재영 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발표해주신 콘크리트 방락과 관련해서 서울시설공단 외에 타 기관에서의 사례를 좀 들어보는 것이 이해에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서울교통공사의 최영석 부장님과 한국도로공사 김태훈 차장님 두 분을 모셨습니다. 먼저 서울교통공사 최영석 부장님께서 서울교통공사의 사례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서울교통공사 최경선입니다. 맞습니다. 예. 다음에, 발표하신 거는 잘 들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정밀한 전진단을 지금, 우선은 죄송합니다. 제가 좀 부수없이 말씀드렸는데, 저희도 이제 비슷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 어떠냐면, 저희 같은 경우 특히 고가부에 도로시설물이 있기 때문에 차량으로 직접 떨어져서 차량이 파손하는 경우도 발생한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대책으로 이제 저희가 이제 낙석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물망을 설치한 곳도 있고요. 그리고 정밀한 전진단에서 직접 점검을 하면서 바로 떨어질 방리박락 개소에 대한 진단에서 바로바로 털어내는 작업을 했습니다. 근데 그 작업을 하면서 문제가 생긴 게 이게 노후화되면서 워낙 많은 개루가 생기니까 등급이 하향이 철근 노출이 이제 많이 되다 보니까 등급이 하향된 그런 문제가 좀 있었고요.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도출돼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문제가 있었고 보수 방법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보수를 하고 또 다시 보수 부분이 나중에 분리가 돼서 떨어지는 경우, 이 경우가 또 많은 경우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한 거를 많이 고민을 했고, 폴리머 모타를 사용하되 부분적으로 그 부분에서 깊이 이제 파인 부분은 와이어 메시나 세트 안카 이거를 해가지고 하루에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하루에 10mm 이상은 안 하거든요. 숙련공으로 해가지고 보수하는 방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니면 그 위에다 백그라이트 덕판을 댄다든가 그런 식으로 방법을 하고 있습니다. 섬유시트를 추가로 이제 더 붙인다든가 이런 식으로 예방하고 더 이상의 어떠한 그런 부분이나 이런 게 개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연구 영역이나 이런 식으로 하고 전문적으로 해가지고 공단에서처럼 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공단에서 하는 거를 참고하였고 저희도 아마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한국도로공사 김태훈 차장님께 좀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음소거가 돼 있네요. 네. 예. 안녕하십니까. 예, 한국도로공사 구조부처 김태호 차장입니다. 저희도 방금 서울시설공단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도 현재 저희 노후 구조물 중심으로 방락 사례가 이제 최근 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주요 발생 개소들은 앞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주로 이제 누수가 되는 방호벽이 있는 캔틸레버 바브라든지 아니면 바닥판, 이제 포장층에서 이렇게 아스폴트 포장층에서 빠진 바닥판 하면 아니면 신축이 설치된 교량 하부 구조물들 쪽에서 발생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이제 이런 원인이 어디냐고 이제 판단을 하는 게 이런 누수도 있지만 이제 저희들 이제 전체 전국적으로 저희들 구조물이 분포해 있다 보니까요. 저희가 보기에는 제설재가 가장 큰 영향이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 제설재 사용량이 많은 수도권이라든지 이게 강원도 쪽에는 같은 연식의 구조물들이라도 이런 좀 콘크리트 열화가 심하고요. 그에 따라서 방락 이런 사례들도 좀 많이 발생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그 이제 서울시설공단에서는 그 이제 보수공법을 지금 현재 이렇게 연구를 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방향을 찾고 계신데 저희도 사실은 한 2년 전부터 이렇게 해서 연구해서 보수공법에 대해서는 조금 좀 현재의 개선에 대해서 좀 모색을 했고요. 저희는 조금 방향이 틀린 게 현재 이제 하고 있는 폴리머 몰탈 재료보다 조금 이 균열이나 이런 부착 강도 면에서 좀더 괜찮은 겸나라는 판단을 해서 그런 것들에 좀 착안을 해서 연구원 주도로 해서 저희들은 폴리머 콘크리트를 써보자라고 해서요. 현재는 좀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한 두께 한 10cm 정도의 한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이런 그 단면 복구에는 폴리머 콘크리트를 쓰는 쪽으로 좀 현재 좀 방향을 잡고 있고요. 그 열화구 제거도 또 중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워터젯이나 이런 워터블라스팅이나 이런 공법들을 그 보수공법을 할때 같이 병행하는 쪽으로 해서 그렇게 좀그 방향을 잡아서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방 차원에서도 이런 이제 누수를 막아야 되겠다는 판단 하에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이제 구조물 쪽에 그 제설재가 접촉되고 누수가 접촉되는 부재에는 표면 보호재를 좀 발라보자라는 쪽으로도 한번 접근을 하고 있고요. 아직 뭐 정확한 확정은 아니지만 그리고 뭐 교면 포장에서도 방수층을 좀 이중으로 시공을 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해서 애초에 누수를 좀 막아보자 이런 식의 접근도 현재는 지금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게 해서 현재 저희도 똑같이 이런 부분들은 고민을 하고 있고요. 앞서 발표하신 이 서울시설공단 자료들도 저희들도 참조해서 향후에 좀 이렇게 적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서울시설공단뿐만 아니라 다른 기관에서도 이런 콘크리트 방락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고 앞으로도 더 문제가 될것 같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패널 토론을 하도록 할 텐데요. 오늘 저희가 모신 패널 세 분이 이제 두 분은 콘크리트 쪽하고도 좀 관련이 있으신 분들이고. 충남대 이민재 교수님은 직접 이 분야 콘크리트 분야 연구를 하시는 분은 아니신 것 같은데 혹시 뭐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선은 콘크리트 학회 김영진 소장님 모시고 의견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김영진 소장님. 예, 안녕하십니까. 김영진입니다. 잘 들리시죠? 네, 잘 들립니다. 예. 오늘 시설공단 이제 오픈 이노베이션 통해서 다양한 또 의견들이 논의되고 있는데요. 방락 문제는 이제 종합적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 시험 시공도 준비하시고, 일본도 다녀오시고, 또 관련된 국내 학자들의 많은 연구도 좀 있는데 실제 그 연구 결과들이 실제 현장에 적용화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좀 같이 고민해 봐야 될 사항들이 좀 있는 것처럼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 현황 파악에서 아까 철근 이제 보였는데 철근 노출이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서도 또 부착되는 재료와의 부착 성능에 영향을 줄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철근이 완전히 노출이 됐느냐, 아니면 일부 또 부분적으로. 그런데 그게 저희가 사실 철근이 콘크리트와 한 덩어리가 되기 위해서는 철근 직경이 한두배 이상 정도 되는 콘크리트가 철근을 둘러싸야 부착 강도가 확보되는 것으로 이제 일반적으로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일부 노출해서 방청 처리하는 것도 중요한데 결국 떨어지는 이유가 부착 성능이 유지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철근의 노출 정도도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제설재 말씀도 해주셨는데 강도를 상향시키는 방법도 아울러서 우리 내구성 측면에서는 사실 미세 조직의 영향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공기량이라든지 기포 이런 것들의 조직을 없애야 되기 때문에 물시멘트 비에 대한 조정도 필요한데, 그 신설이 아니고 보수 재료라 하더라도 조금 이제 표층부는 약하기 때문에 그런 배합상의 어떤 그 물결합제비라든지 배합 설계상의 좀 내구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미세 조직에 대한 평가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세 번째는 이제 보수 부분을 보수 면적을 결정함에 있어서 어느 정도 범위까지 우리가 보수를 할 건가, 깊이 또 면적 이런 부분을 결정할 때 어떻게 결정할 건가 하는 것도 좀 고민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두 번째, 재료 면에 있어서는 많은 재료를 우리가 시중에 접할 수 있는데, 이 재료가 가져야 될 어떤 물리적 성질에 대한 어떤 지표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탄성 계수나 수축값, 또 접촉면 사이의 블리딩. 왜냐하면 우리가 거푸집을 채우는 상태에서 안에 채우기 때문에 완전 접촉이 됐는지 확인할 수가 없어서 이 재료가 갖는 블리딩 값에 대한 어떤 평가 기준, 이런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또 아까 하부 슬래브나 벽체 등에 이제 거푸집 속에 채우는데 그 철근을 배근하셨는데 사실 철근이 영향을 이제 역할을 할 정도까지 균열이 진전돼야 역할을 할 텐데 파이버를 쓴다든지 해서 표면의 미세 균열 또 저항 능력 수축에 대한 저항 능력을 증가시키는 방법도 좀 생각해 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검증인데요.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많은 공법을 선정함에 있어서 이제 발주자가 이거를 나중에 실시공 후에 성능을 하는 것을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평가 기법이 중요할 텐데, 결국 이제 보수 재료가 과제를, 아까 이제 많은 그 용역을 지금 구상하고 계신데, 그 용역의 결과물로서는 보수 재료가 가져야 될 어떤 성능의 목표값, 또 기준값, 평가 방법이 있으면 있는 대로 또 없으면 새로 개발하셔야 될것 같고요. 또두 번째 재료들은 단기적 성능도 중요하지만 이제 장기적인 거동, 크립이나 슈링키즈 같은 거동 평가 이런 것들이 또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목업 시험도 계획하고 계신데 어떤 방식으로 하셨는지 자료를 보진 못했지만 벽체나 하부 슬래브는 실제 상황과 같은 상황 하에서 이제 목업 시험을 해야 시험 결과가 실구조물의 상태를 가급적 모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평가 시험을 해야 실제 그 재료에 아니면 생각하시는 공법의 효과를 좀더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소영이 감사드립니다. 네 가지 정도 말씀하셨는데, 철근의 노출 여부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셨고, 이게 아마 이제 철근이 묻힘 길이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필요할 것 같고, 뒤에 말씀하신 보수 범위를 어디까지 할 거냐 하는 것도 좀 관련이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제 어느 정도 손상된 콘크리트를 다 제거해야 되고, 필요하다면 철근의 묻힌 깊이를 확보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파치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보수 재료의 배합에 대한 성능, 재료에 대한 성능 요구사항 규정이 필요하다는 말씀해 주셨고, 또 시공 후 검증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향후 연구과제에서 좀 이런 부분을 짚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목업 테스트 관련해서도 실제 상황을 좀 고려해서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하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다음 우리 중앙대 심창수 교수님께 의견 청해 듣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심창수입니다. 저는 지금 뭐 방락 이후에 이제 그 보수 보강하시는 그 이전에 이제 방락으로 진행되는 손상에 대한 뭐 분류 이런 것들이 좀 우선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뭐그 외관 조사망도 그린 지도 오래됐고 지금 다들 이제 고민을 시작하셨으니까 그런 파트들을 조금 그 시간 스케일로 데이터를 좀 수집할 수 있게 협조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방락이 향후에 예상되는 손상이 있으면, 보수에 대한 우선순위 산정하실 때, 사전적으로 어떤 조치를 하는 게더 좋은가,
예를 들면 뭐 표면 보수를 해서 균열을 없앤다든지 하는 그 작업도 있고, 그다음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수분 공급의 경로를 차단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저희가 재작년인가 그 도롱사랑 바닥판 손상 문제 관련해서 한 2년 정도 논의한 적이 있는데, 바닥판 끝단하고 방호벽 사이에 경계면, 거기 사실은 이제 바닥판 가설할 때부터 단차를 좀 주면, 그 외부로 이제 흘러내리는 물을 좀 방지할 수 있고, 해외 사례에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 꼭 이제 방호벽 뒤쪽하고 바닥판 끝단 쪽이 까맣게 변하면서 그 주변으로 이제 철근 부식돼서 방락되는 사례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수분 공급 경로를 차단하는 문제도 좀 있고, 다른 하나는 제가 요즘 이제 비 오고 나면 유심히 이제 차 운전할 때마다 보는데, 비 오고 나서나 아니면 제설제 도포하고 나서 좀 날이 좋아져서 녹으면, 왜 이제 점검 차량 많이 운영하시니까 최수 영역이 어딘지를 조금 한번 판단해 보는 그런 액티비티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포장 보수하고 나서 그 종단 횡단에 대한 면 관리가 상대적으로 좀잘안 되거든요. 시간이 급해가지고. 그러다 보면 이제 거기가 조금 가속화되는 측면이 좀 있어서, 그런 이제 사전에 할수 있는 일들을 별도로 조금 추진을 해주시면 이게 좀더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방락이 일어나고 나서 어떻게 할 거냐 이 고민하는 것보다 방락이 일어나기 전에 하는 게좀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보수가 이제 소규모로 일어나다 보니까 이거 관련해서 이제 기술 개발하거나 전용 장비 개발할 수 있는 여지가 별로 없어요, 국내에는. 근데 해외에는 보면 지금 이제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이 하이드로 데몰리셔하고 석션 장비를 묶어서 깔끔하게 이제 손상 부위를 제거하는 그런 장비들이 이제 상용화돼서 쓰이기 시작했거든요. 대규모로 이제 바닥판 전체를 다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깨내는 거하고 빨아들여서 물하고 골재를 처리하는 부분하고, 그다음 그 위치에다가 이제 스프레이 방식으로 하고 덱 피니싱 하듯이 피니시까지 일괄로 하는 장비들이 필요하거든요, 궁극적으로는. 근데 그 정도 개발하려면 이제 마켓이 어느 정도 규모가 돼야 되는데 그렇게는 지금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제가 듣기로는 드롱사 같은 경우만 해도 지금 이제 방침을 조금 바꿔서 대수선 계획인가요? 굉장히 넓은 영역을 이제 이렇게 우리는 앞으로 수선할 거다. 프로젝트 발주를 해서, 그렇게 되면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조금 이런 전용 장비, 그리고 이제 그게 적합한 재료를 좀 개발할 동기가 생기니까 그런 것도 좀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매번 하는 얘기지만 이제 보수하고 나서의 그 성능 이력에 대한 평가를 좀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활동이 좀 같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창수 교수님께서 우리 콘크리트 방락의 원인에 대한 분석과 또 거기에 대한 대책이 더 중요할 것 같다는 말씀을 해주셨고, 특히 수분 침투 경로, 공급 경로를 차단하는 것과, 그리고 이제 그 눈이나 비가 오고 나서 채수되는 영역에 대해서 관리를 해서 기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이제 전용 장비 개발, 앞으로 이제 점점 보수 시장 규모가 커지게 되면 저희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일 것 같고요. 그리고 보수 후 이력, 성능 이력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해서 같이 공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충남대 이민재 교수님, 혹시 이 분야 전공이 아니시지만 혹시 뭐 코멘트 해주실 말씀이 있으실까요? 예, 교수님. 예, 저는 뭐 자산 관리 쪽 전공자라서 그쪽 측면에서 뭐한세 가지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이제 정자교 사례 같은 경우가 좋은 교훈이 될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방락 부분도 중요하게 이제 다루고 계시지만, 정자교 같은 케이스를 보면은 외관으로 잘 파악이 안 됐던 부실이었거든요. 예, 외관으로 잘 파악이 안 됐던 내부 쪽의 부실이었고, 그 다음에 월 설계에도 약간 결함이 있었던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배수구 위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구조물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 위치였다든지, 또 나중에 생각지 못했던 가로등, 저 신호등의 설치 이런 것들. 그래서 제가 또 하나 좀 권해드리고 싶은 거는, 그런 그원 설계가 좀 잘못됐거나 추후 그
추가된 시설에 의해서 시설물에 어떤 영향을 받는 부분이 있는지에 대한 검토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는 눈에 보이는 방락 같은 부분뿐만 아니라 이방 점검하시는 김에 그런 오히려 대형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숨겨진 위험들, 그다음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도 좀 필요할 것 같다. 그 말씀 일단 첫 번째로 하나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이제 아까 도로공사의 김태훈 차장님이신가요? 말씀도 해주셨지만 도로공사 여러 가지 연구 결과를 봐도 사실 교량에서 이 방락 포함한 여러 가지 이런 손상의 원인은 대부분 물과 관계가 있고 염화재와 관련이 있거든요. 그래서 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손상에 의한 그런 보수 보강도 중요하지만 그 원인을 명확히 파악하셨다면 아예 그 원인을 제거하는 부분도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예 무조인트 교량으로 바꾼다든지 그런 공법들도 외국에선 나오고 있는 그런 사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원인 제거를 위한, 왜냐하면 이제 조치를 해놔도 또 시간이 지나면 다시 반복될 그런 손상들이거든요. 그래서 원인을 제거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좀 필요할 수 있을 것 같다. 그게 이제 두 번째 의견이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이제 몇년 전에 만들어진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과 같은 그런 국가의 재정 지원 그런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것도 검토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이제 5년 단위의 어떤 관리 계획을 세우시고 그거에 대한 예산을 추정해서 집행 계획 같은 것을 잘 세우시면 그 법상에서 보면은 원 플러스 원이라고 할까요? 예를 들어서 서울시에서 500억을 거기에 투입할 예산을 계획을 명확히 잡으시면은 500억을 또 국가에서 지원하는 그런 기반시설 관리법 같은 것도 있으니까 그런 좀 모범 케이스로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하셔서 진짜 지자체에서 선도적으로 좀, 그런 기반 시설의 유지 관리를 계획을 갖고, 잘 실시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시면, 다른, 지자체나 지방, 자치단체도 좀 모범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임재 교수님께서 하는 우선 그 콘크리트 방락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숨겨진 위험에 대한 분석, 파악이 중요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원인에 대한 근본적 대책을 좀 고민을 해야 된다. 요거는 사실 서울시설공단뿐만 아니라 저희 뭐 학계나 또뭐 정부 관계자들도 같이 고민을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자산관리 계획을,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셔서, 이제 기반시설 관리법 같은 것들의 어떤 혜택을 좀 활용을 하는 방안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시간이 약간 오버가 됐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슬라이드 앱에 나온 의견을 조금 말씀드리고 넘어가야 될것 같습니다. 우선, 우리 김재영 차장님 발표하신 내용 중에 방락 연구 계획을 조금 더 자세히 말씀해 주셨으면 한다고 하셨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궁금하신지 모르겠는데, 아까 중장기 연구 계획에 대해서 한번더 부연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김재영 차장입니다. 네. 지금 중장기 보수방어 수립 용역에서 지금 1단계는 제가 선행 용역을 지금 현재 발주를 해서요. 지금 선행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용역은 진단사 점검사에서 준 자료를 가지고 분석해서 향후에 어떤 게더 필요한가를 하는 게 주요 목적이고요. 선행. 그래서 두 번째 할수 있는 중장기 콘크리트 방락 예방, 중장기 보수 방안 수립 용역을 하기 위한 선행 용역이고요, 그거는요. 두 번째로 지금 할 용역은 실제로 우리가 실물 모형을 해서 그 중력 방향으로 지금 계속 방락이 되니까 거기에 대한 재료 개발도 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재료 개발도 포함하고요. 그리고 최적의 보수 방안을 좀 수립하는 게 수립을 하고 그까지가 문제가 아니고요. 거기에서 나오는 우리나라에 대한 그런
보수 방안에 대한 체계적인 매뉴얼 같은 것들이 지금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수를 하려고 하니까 매뉴얼이 없어서 그때그때 만들어서 지금 보수를 하는 거거든요. 일본 거를 갖고 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미국 거도 가지고 오고, 그 파트만 가지고 와서 하는데, 이런 보수 방안 최적화를 먼저 만들어서 재료도 그렇고요. 재료에 대한 기준도 만들고, 보수 공법에 대한 것도 만들고요. 또 위치별로도 한번 만드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 슬래브는 어떻게 한다. 벽체는 조금 다소 양호한 작업 시공 상황이니까 이쪽 방방은 조금 약하게 하고, 슬래브 쪽은 보수하는데 되게 어려우니까 이런 것들을 매뉴얼화하고 해서 향후에는 이거를 가지고 이게 향후 유지 관리를 저희가 해야 되니까 매뉴얼 먼저 도출을 하고 매뉴얼 만들고 이걸 실설계를 좀 해서 우리 자동차 전용 도로에 실제로 적용하고 있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고요. 그리고 우리 예산이 어느 정도 한정이 돼 있으니까 가장 급한 데부터 우선순위를 정하려고 하는 그런 용역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3단계로 나눴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지금 말씀하신 2단계 연구는 어느 정도 기간으로 언제쯤 생각하고 계신 건가요? 저희가 이 방락 2단계 용역을 하기 전, 한달 전에 그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서 한 3년 정도를 예상을 하고, 2에서 3년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데요. 이 가업 내용서가 좀 어느 정도 체계가 잡혀야지 정확한 일정은 나오겠는데요. 2에서 3년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시작은 내년 이후가 예. 되겠네요. 선행 용역이 끝나고 나서, 예, 네. 할 예정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두 번째 의견이 우리 서울교통공사와 도로공사 조금 전에 사례를 말씀으로 소개해 주셨는데, 향후에 연구 진행하시면서 이 보수 사례를 같이 공유를 좀 해서 왔으면 좋겠다는 의견 주셨고요. 세 번째로 우리 구조물 본체, 묶음 제작할 때, 구조물 본체에는 실제는 사실은 열화가 좀더돼 있는 상태고, 진동도 작용하고, 이런 것들을 고려하시기는 아마 힘드셨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앞으로 이제 연구를 하실 때, 이런 것들이 고려할지도 우리 2단계 연구 때는 좀 고민을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더 의견 들어보면, 우리 김호경 교수님께서, 네, 발주 시 강교량, 예. 이 함께 건설될 수 있도록 초기 공사비 이상의 검토가 본격화되면 좋겠다. 의견을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방락 피해 사례에서 하중 효과를 함께 조사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는데, 이것도 네, 저희 앞으로 계획하고 계신 연구에서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그 패널 분들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도 연구하시면서 참고하셔야 될, 연구를 이제 계획하시면서 참고하셔야 될 내용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정도로 하고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다음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용준 박사님께서 교량 성능 기반 자산가치 평가 방안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이용준 박사님, 준비되시면 발표 시작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이용준이라고 합니다. 혹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저번 2차 오픈 이노베이션에 참석을 통해서 이 도로 인프라 얼라이언스를 알게 되었는데, 이번에는 또 제가 이렇게 발제자로 발표하게 되어서 이제 감회가 좀 새롭고, 이런 기회를 주셔서 서울시설공단 분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발표하게 될 내용은 이제 교량 성능 기반 자산가치 평가 방안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 연구는 이제 국토안전관리원이 주관으로 진행하고 있는 기반시설 첨단관리 기술 개발에 한 세부 과제로 포함이 되어 있는 과제입니다. 이제 기반시설 첨단 관리 기술 개발은 이제 노후화되고 있는 시설물을 대상으로 이제 최근에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디지털 트윈이나 뭐 AI를 통한 자동화 균열 탐지 기술 뭐 이러한 것들 다양한 첨단 관리 기술 개발을 통해 이제 선진화된 유지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제 제가 오늘 발표하게 된 자산 가치 평가는 지금 여기 계신 분들께 좀 생소한 전공 분야일 수도 있고,
이제 앞에서 말한 첨단 기술에 비해는 좀 연구 내용이 좀 약해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제 자산가치 평가는 이제 자산관리 체계에서 어느 정도 이제 가장 핵심이 되는 항목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본 연구는 이제 현재 국내 회계 처리 지침상 제한하고 있는 자산가치 평가 방법의 한계점을 분석을 하고 그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연구입니다. 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네, 국내 교량 시설물 현황입니다. 2022년 말 기준 총 교량 개소수는 38,598개소로 조사되었고, 그중 30년 이상 된 노후 교량은 6,825개소로 전체의 17.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평균 공용 연수는 20.4년이고, 지자체 도로가 일반 국도나 이제 고속국도보다 좀더 노후화된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0년 이후 노후 교량이 19,418개소로 급증하면서 이제 유지 관리 비용 폭증이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물의 노후화로 인해서 이제 막대한 비용을 지불했던 미국의 경우는 이제 기반 시설 유지 관리에 기존의 공학적인 개념 외에도 이제 뭐 자산 가치나 이런 경제학적 자산 관리 개념을 도입하면서 기반 시설의 서비스 수준을 최대화하는 동시에 예산 지출을 최적화하고 장기적인 자산 운용 계획을 수립하는 자산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 자산 관리에서 이 자산 가치 평가의 역할은 정확하게 이제 관리 주체가 이제 관할 내 자산의 성능 또는 가치를 이제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다면 그 파악된 가치와 성능을 바탕으로 수립 또는 교체가 필요한 자산 목록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있고, 그 파악된 자산 목록을 이 상태와 가치와 같은 정보를 같이 재정 담당 기관에 넘김으로써 자금 조달 기회를 향상시킬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제 유지 관리에 투입되는 예산이 얼마나 효과를 받는지, 자산의 가치가 얼마나 향상이 됐고, 그러한 성과 지표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자산 가치 평가는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필수적이고 자산을 올바르게 인식하기 위한 지표가 될수 있어서 자산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국내 자산 가치 평가 현황입니다. 이러한 가치 평가는 이제 국내에서 2009년 해교 연도부터 국가 회계법에 따라 재정 전 부분의 발생주의 회계를 도입하여 사회기반 시설을 자산으로 인식을 하고 가치를 평가하고 이제 재정상태표나 재무보고서에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선 국내 회계 처리 지침상에서 기반시설의 가치평가 방법은 우선 그 옆에 표와 보시는 바와 같이 기준 내용 연수만큼 일정한 비용을 감각하는 방법으로 지금 설정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지금 교량 같은 경우에는 딱 20년으로 지금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량은 저희 아시다시피 계속 유지보수를 통해서 수명을 연장하는 시설물로서 뭐 20년, 30년, 40년 쭉쓸수 있는 시설물인데, 지금 이 기준 내용 연수가 초과가 되면 이제 자산의 가치는 0원으로 표시가 되고 이제 재평가를 해야 되는데, 그런 재평가 기준이 없어서 없는 실정입니다. 네, 이거는 이제 2023년도에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이제 지금 2021년도에 자산가치 평가를 한 내용에 대해서 이제 평가 분석을 해봤더니 일정 그 시설물 평가한 데에서 재평가의 95.8조 원이 이제 신뢰성이 좀 떨어진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상각 완료 자산 재평가 문제나 취득원가 혹은 장부가액으로 재평가한 실시 문제, 그리고 물가배수법 적용 오류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였는데요. 이제 대부분이 현재 제시된 기준 내용 연수가 너무 짧다 보니까 그것을 활용하지 않고 본인들이 임의로 추정한 연수를 활용해서 발생한 문제이거나, 이제 상각 완료된 자산의 재평가액이 재평가 시 물가지수나 이제 감가상각 등에 의하여 매년 변동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기존의 취득원가와 동일한 게 재무보고서에 작성한 사례도 발생을 해서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회계 처리 지침을 기반으로 기존 자산가치 평가 방법의 한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두 가지로 제안을 했습니다. 이제 지침상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근거를 이렇게 명시를 되어 있는데요. 회계 처리 지침 33문단과 37문단을 보면 지금 기준 내용 수가 이제 법그 지침상에 명시가 되어 있지만, 너네가 그 지침이 기준 내용 연수가 타당하지 않다면 너네가 데이터 뭐 분석을 통하든 어떠한
합리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기준 연수를 추정해서 사용해도 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고요. 회계 처리 지침 29문단을 보시면 이제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자산가치 평가를 할때 기준 내용 연수 동안 일정한 비용을 감가상각하는 방법을 적용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러한 선형적인 열화 형태가 선형적이지 않고 약간의 곡선이나 다른 특수한 열화 형태의 곡선 소비 형태를 갖고 있다면 그런 성능을 고려해서 감가상각률을 적용해도 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의 그림과 같은 프로세스를 바탕으로 이제 자산가치 현황 분석을 하고 국내 데이터 수집을 통해서 이제 교량의 자산 성능 지표를 추정을 하고, 추정된 성능 지표를 활용해서 본 연구에서는 이제 기존의 자산가치 평가 방안을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자산가치 평가 방법을 제안하도록 하였습니다. 네, 사회기반시설 자산가치 평가 현황입니다. 국내 회계 처리 지침상의 자산가치 평가 방법을 확인 보시면, 총 8개 시설물과 기타 시설물로 자산의 인벤토리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교량 같은 경우에는 그 도로 안에 구축물에 해당되는 시설물입니다. 이제 구축물의 경우 자산가치 평가를 할 때는 공정가액 또는 상각후 대체 원가법 등 대체적인 평가 방법을 활용해서 상각후 대체 원가 방법을 적용하고 있는데, 이제 상각후 대체 원가법은 제조달 원가의 물리적 감가 등을 반영해서 재평가 금액을 산정하는 방법입니다. 제조달 원가는 이제 동일한 용역 잠재력을 가진 자산을 현재 재생산 또는 재취득하는 데 소요되는 현금 등가액으로 이제 표현이 되고요. 단위당 제조달 원가는 최근 5년 이내 유사 사회 기반 시설물의 실제 건설 월가를 미터 제곱당 원가로 환산하여 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내의 자산가치 평가 현황을 보시면, 국제적으로 자산가치 평가는 상각후 대체 원가와 같은 대체적 평가 방법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가상각을 할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액법 등을 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타 미국이나 호주, 일본 같은 경우에는 정액법 외 이제 열화 모형 등을 활용을 해서 성능 기반의 자산가치 평가 방법을 일부 적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거는 성능 기반 자산가치 평가 사례 예시인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나라 상태 등급 A, B, C, D처럼 MBI 등급이라고 9부터 1까지 존재하는데, 이 등급을 이용해서 자산가치를 평가할 때 감각하는 방법을 활용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일본의 사례입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일본의 사회자본 보고서에서는 기존 법령에서의 내용 연수를 기초로 와이블 분포를 활용해서 부문별 평균 내용 연수를 산정을 했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20년으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는 반면에 일본 같은 경우에는 교량을 한 66.7년 정도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호주입니다. 호주도 마찬가지로 이제 감가상각을 할때 이제 보통 잔존 가치를 이 시설물의 최하 단위에 대한 가치를 잔존 가치로 놓고 평가를 하는데, 왼쪽 그림 같은 경우에는 3레벨 다음에 4레벨일 때, 그러니까 4레벨일 때의 자산의 가치를 잔존 가치를 두고 평가를 하기 때문에 약간 열화 곡선의 형태로 자산의 가치가 감가상각되는 반면에,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가 쓰고 있는 지침상에서 쓰고 있는 정액법 기반의 방법을 쓰기 때문에 약간의 그 열화 성능과 자산의 가치와의 갭이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는 이제 다음 단계로는 이제 그 지금 이 성능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성능 기반의 자산 가치를 적용을 하기 위해서는 성능 예측이나 이러한 성능 지표들을 활용을 해야 되는데, 이 보통 성능 지표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보통 열화 모형을 많이 적용들을 하고 있습니다. 열화 모형은 이제 마찬가지로 이러한 점검 진단 데이터를 통해서 축적된 데이터를, 상태 등급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제 와이블 분포나 마르코프 체인, 뭐 요즘은 머신러닝 등을 활용을 하고 있죠. 이러한 것들을 활용을 해서 열화 곡선을 추정을 하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도 이러한 성능 기반의 자산가치 평가 추정을 위해서 와이블 분포를 활용을 해서 밑에 프로세스와 같이 평균 수명이나 신뢰도 또는 고장률 등의 성능 지표를 활용을 해서 자산가치 평가하는 방안을 제안을 했습니다. 교량 사용 수명의 정의입니다. 이 사용 수명의 정의가 굉장히 중요한데, 신뢰성 이론에서 대상 자산의 사용 수명 정의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가정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와이블 분포는 신뢰성 이론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 분포 중에 하나인데요. 신뢰성 이론은 대부분 이제
시스템의 대부분 제품이 고장이 발생할 때까지 수명의 길이에 대한 것으로 다니는 시간의 길이로, 한마디로 제품이 개발이 되고 고장이 날 때까지 이 간격을, 시간에 대한 간격을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분석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도 이 와이브 분포를 활용하기 위해서 교량의 수명을 정의를 했는데, 미국의 같은 경우에는 MBI 레이팅을 3에서 5 이하로 떨어질 때를 수명 종료 기준으로 삼고, 그거를 바탕으로 와이브 분포를 통해서 수명 분석을 수행을 했습니다. 국내에서도 이렇게 이제 성능 지표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이제 국내에 적합한 교량의 성능 지표를 활용을 해서 추정을 해야 되는데요. 국내 교량 같은 경우에는 시설물 안전법에 따라서 사용 제한 또는 금지의 조치 등을 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렇게 사용 제한 금지 조치 등 같은 경우에는 신뢰성 이론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은 이 교량이 고장이 났다라는 뜻을 의미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래 보시는 표와 같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 관리 실시 세부 지침에 보시면 이러한 부재와 손상 유형과 상태 등급에 따라서 중대한 결함으로 분류가 되고 있고, 이 중대한 결함이 발생을 하면 시설물 안전법에 따라서 이제 사용 제한 또는 금지 등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이 중대한 결함이 발생한 시간을, 기간을 이제 수명에 대한 수명 데이터라고 가정을 했습니다. 데이터의 수집입니다. 최근 교량 4,964개소를 대상으로 정밀 점검과 진단 결과 13,277건을 수집을 했는데요. 이제 데이터에 대한 구성 항목으로는 건설 연도, 교량, 연장, 중대한 결함 발생 여부, 그리고 점검 연도 등의 항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오른쪽 그림과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공용 연수가 증가할수록, 그러니까 노후화가 될수록 중대한 결함 발생률도 증가가 되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데이터 전철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와이브 분포를 활용을 해서 분석 성능 지표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지금 데이터를 수명 데이터로 가공을 해야 되는데, 수명 데이터 형식은 완전 데이터와 간축 중단 데이터로 구분이 됩니다. 신뢰성 이론에서 이제 완전 데이터는 대상 자산이 일정한 시간을 두지 않고 모두 고장이 날 때까지 시험을 해서 고장이 날 때까지 이제 날 모든 제품이 다 고장이 날 때까지 그때까지 실험을 해서 얻은 데이터를 완전 데이터라고 볼 수가 있고요. 간축 중단 데이터는 일정 시간을 두고, 예를 들어서 뭐 우리는 5시간만 실험을 할 거야. 그럼 5시간 동안 고장이 발생을 한 거는 완전 데이터라고 보는 거고, 5시간 동안 고장이 나지 않고 얘는 멀쩡하게 살아있는 거는 말 그대로 5시간 내딱 간축을 중단을 했기 때문에 간축 중단 데이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 분석을 할때 교량에 적용을 할 때는 간축 중단 데이터는 중대한 결함이 미발생한 교량을 간축 중단 데이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2022년을 기준으로 중대한 결함이 한 번도 발생하지 않은 교량은 얘는 교량이 발생하진 않았지만 우리 여기서 실험을 종결을 했기 때문에 간축 중단 데이터가 되는 거고요. 중간에 중대한 결함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완전 데이터로 취급을 해서 완전 데이터로 이제 중대한 취급을 해서 분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전처리를 통해서 해당 점검 연도에 중대한 결함 발생 여부에 따라 공용 연수를 산정을 했는데, 밑에 보시는 표와 같이 이제 점검 연도 2007년에 A 교량은 2007년에 준공을 했는데, 두 번의 점검을 했는데 한 번도 결함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이거에 대한 수명 기간은 12년으로 볼 수가 있는 거. 그러니까 간축 중단 여부에서는 0으로 두고 수명은 12년으로 보는 겁니다. 근데 이제 B라는 교량은 1997년에 준공이 됐고 2014년도에 점검을 했는데 중대한 결함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면 간축 중단 여부에 1이라는 숫자를 두고, 그리고 공용 연수는 17년이 되는 거고, 그 다음 점검 때는 중대한 결함이 발생을 안 했으니까 간축 중단 여부를 0으로 두고 또 공용 연수는 5년으로 둬서 이렇게 데이터 형식을 해서 분석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비율을 보시면 결함 발생 확률은 이제 총 2.8%로 대부분 교량이 이제 안전하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방법론입니다. 이제 신뢰성 이론에서 이렇게 가공된 수명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여러 가지 분석을 할수 있는데, 대부분 와이블 분포나 뭐 로그 정규 분포 등을 통해서 많이 신뢰성 이론에서는 이렇게 수명을 추정하는 데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NCHRP 713에서는 와이블 분포가 도로 시설물의 수명을 추정하는데
매우 효과적이라고 했는데 그 이유가 이제 와일드 분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장 그 자산의 보장률이 증가하거나 일정 또는 감소하는 세 가지 형태를 모두 추정할 수가 있어서 이제 교란과 같은 사회기반 시설에 적용하기에는 적합한 분포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량의 수명 데이터가 와일드 분포를 따를 때 이제 최대 우도법이나 확률지를 이용해서 형상 모수와 척도 모수를 추정할 수가 있는데 이 추정된 형상 모수와 척도 모수를 이제 밑에 식에 대입을 하면은 신뢰도나 평균 수명이나 보장률 등 같은 성능 지표 등을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아까 이제 앞서 말했듯이 그 산정식을 통해서 추정된 결과인데요. 대상 교량의 평균적으로 결함이 발생하는 사용 수명은 약 41.7년에서 45.5년으로 추정이 됐고, 교량의 이제 신뢰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30년 이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은 신뢰도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 파란색 그래프가 공용연수에 따른 신뢰도입니다. 근데 여기서 신뢰도라는 거는 중대한 결함이 발생하지 않을 확률, 그러니까 교량이 안전할 확률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공용연수가 지날수록 이제 신뢰도가 점점 떨어지는데 이제 30년까지는 신뢰도가 85.6%로 양호한 편이나 30년 이후부터 순간 고장률, 그러니까 빨간색이 순간 고장률이거든요. 이 순간 고장률이 증가를 하면서 이제 50년일 때는 신뢰도가 31.3%로 급격하게 감소되는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추정된 성능 지표인 평균 결함 연수와 그리고 신뢰도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산가치 평가 방안에 한번 적용을 해 보았습니다. 이제 성능 기반 교량의 자산가치 평가 방법의 개념인데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핵의 지침에는 두 가지 방법을 제안을 했었습니다. 너네가 합리적인 기준 내용 연수를 신뢰 있게 추정할 수 있으면 기준 내용 연수 20년을 쓰지 말고 너네가 추정을 해서 써라. 그리고 교량의 열화 형태가 그 선형적이지 않고 어떤 열화에 대한 특수한 형태를 띠고 있으면 그 열화 형태를 너네가 추정을 해서 사용을 해라. 감가상각률에 적용을 해서 사용을 해라. 이렇게 지침에서는 명시를 했기 때문에 그 지침의 내용을 바탕으로 앞서서 와일드 분포를 통해서 추정한 그 평균 결합 연수를 사용하는 게 이제 서비스 라이프 베이스드 그 감가상각 방법이고요. 아까 또 교량의 열화 형태와 현재 상태를 감가상각에 적용하는 방법은 아까 신뢰도를 적용하는 방법으로 퍼포먼스 베이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산가치 평가 프로세스는 왼쪽 표와 같이 재조달 원가를 먼저 산정을 해야죠. 왜냐하면 저희가 자산가치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저희가 분석하는 교량이 지금 옛날에 취득 원가나 뭐 또는 이제 재조달 원가 산정을 통해서 가치를 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먼저 이 지금 분석 대상 교량의 자산가치 평가를 위해서 재조달 원가를 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정액법 기반이나 성능 기반으로 감가상각을 한 다음에 이제 지금 현재 이 교량들이 자산의 가치가 얼마인지 분석을 하고 그 결과를 비교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성능 기반 자산 가치에 대한 평가 개념을 오른쪽 아래와 같은 그림을 보시면 지금 기존의 방법은 이제 20년을 사용하는 방법인 거고 아까 저희가 서비스 라이프 SLBD 같은 방법은 저희가 평균 그 와일드 분포를 추정해서 사용한 45년 그리고 PBD 같은 방법 적용하는 방법은 이제 그 신뢰도를 적용한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사용 수명 기반 감각상각 방법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존 방법과 동일하게 매년 일정하게 감액해주는 방식인데 와이블 분포로 추정한 교량의 평균 결함 발생 연수 45년을 기준 내용 연수로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능 기반 감각상각 방법은 와이블 분포로부터 추정한 교량의 신뢰도를 적용하여 매년 감가상각을 하는 건데 이제 여기에 저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 지침의 교량 등급별 결함도 지수를 적용을 해서 현재 상태까지 고려를 했습니다. 이두 가지를 동시에 고려한 이유는 이제 교량의 노후도가 높고 결함도가 높을수록 중대한 결함 발생 확률이 높아질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동일한 상태 등급이어도 30년 된 교량의 A 등급과 새로 준공한 교량의 A 등급은 차이가 있을 거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자산가치 평가를 할때 어느 정도 이러한 점도 고려를 해서 평가를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조달 원가 산정을 하기 위해서 이제 데이터 수집을 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먼저 분석하기 전에 지금 분석하는 교량이 과연 얼마의 가치가 지금 얼마만큼 가치가 있는지 파악이 돼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제주달 원가를 산정을 했습니다. 지침상에는 제주달 원가 산정 방법을 두 가지로 제시를 했습니다. 물가 배수법이랑 그리고 이제 최근 5년간 교량 건설, 뭐 유사한 건설 그 정보를 활용을 해서 추정하는 방법이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후자를 이용해서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사비 정보 강장이라고 해서 조달청에서 운영 중인 시스템인데요. 여기서는 지금 최근 5년간 교량 건설 공사 정보를 제공을 해주고 있어서 여기서 최근 5년간 교량 건설 공사 정보를 수집을 했고 총 79개소에 대한 교량의 건설 정보를 수집을 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거기에 들어가 있는 정보들입니다. 뭐 달준 연도 그리고 상급 구조 연장 면적 그리고 그 단위 면적당 비용 등을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최근 5년간에 수집된 공사비를 현재 가치화하기 위해서 이제 건설 공사비 지수를 활용을 했는데요. 이 건설 공사비 지수는 우리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공사비 원가센터에서 매월 공표하는 지수거든요. 그래서 이 공사비 지수에 보면은 토목 부분에 도로시설, 건설 공사비 지수를 활용을 해서 그 최근 5년간의 공사비를 2022년 기준으로 현재 가치화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단위 면적당 제주달 단가를 현재 가치화를 해서 하기 위해서 지금 제공해주고 있는 건설 공사비 지수를 이제 아래 표 보시면은 2022년 기준으로 현재 가치화한 거고요. 그리고 이 아까 조달청 그 공사비 정보 강장에서 수집했던 공사비 데이터를 에그 공사 현 2022년 기준으로 환산한 공사비 지수를 적용을 해서 지금 단위 면적당 제조달 단가를 현재 가치화를 해봤더니 평균적으로 약 244만 3,712원 미터 제곱당으로 추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22년 말 기준 8,195개소 교량을 대상으로 개별 교량 면적에 단위 면적당 제조달 단가를 곱해서 재평가액을 추정한 결과 약 33.2조로 추정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방법별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가치를 제주달 원가를 추정을 했으니까 이제 공용연수에 따른 감가상각을 해야 되는데 기존 방법 같은 경우에는 20년을 기준 내용연수로 써서 20년 동안의 일정한 비용을 감가상각하는 방법이고요. SLBD 같은 방법은 아까 와이불분포를 이용해서 추정한 45년 내용연수를 45년으로 적용을 해서 45년 동안 일정한 시간만큼 감가하는 방법입니다. PBD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신뢰도 아까 저희가 와이불분포를 추정했던 신뢰도와 그리고 지금 그 유지관리 세부 지침에 있는 결함도 지수를 제주달 원가에 곱해서 뽑은 금액입니다. 그래서 대상교량 방법별 자산가치 평가를 보면 기존 방법은 이 8,195개소를 대상으로 약 11.4조로 평가를 했는데 저희가 제안했던 방법 SLBD 방법이나 PBD 방법 같은 경우에는 약 22.5조에서 25.6조로 평가가 되었습니다. 이는 이제 SLBD 방법과 PBD 방법을 통해 추정한 현재 자산은 이제 초기 자산 대비 약 67.7%에서 77.0% 수준인데 이는 지금 오른쪽 그림과 같이 AB 등급이 약 지금 저희가 분석했던 교량 A 대상 교량들의 상태 등급이 AB 등급이 대부분 95% 이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상태가 좋은 교량들을 대상으로 분석을 추행을 했던 거죠. 그런데 지금 초기 기존의 회계 지침상에 있던 자산가치 평가 방법은 11.4조로 초기 자산 대비 약 34.3% 가소 평가가 되었는데 저희가 추정했던 방법은 어느 정도 교량의 성능을 수준을 어느 정도 잘 반영해서 추정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 자산가치 평가 방법의 한계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교량의 성능을 고려할 수 있는 자산가치 평가 방법을 제안하고 국내 교량을 대상으로 적용성을 검증을 했는데요. 아까도 문제였던 물가 지수를 고려하지 않고 제주달 원가 산정하는 방법도 문제가 됐었는데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를 했고, 그리고 합리적인 시설물의 사용 수명을 추정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저희가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성능을 고려한 감가상각률 산정을 통해서 기존의 가치 평가 방법보다 좀더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가 있었고, 이걸 바탕으로 적용을 해봤더니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활용성에 대해서 검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울시설관리공단의 교량에 평가를 해보았는데
제가 갖고 있는 데이터로는 서울시설관리공단의 2022년 말 기준에 교량 개소수가 약 128개소로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근데 그래서 가치 평가를 해봤더니 약 4조의 초기 자산, 최초 가치가 약 4조였는데 기존 방법으로 분석을 했을 때는 2천억 정도밖에 자산의 가치가 평가가 안 되고 저희가 추정에 제안했던 방법으로 평가를 했을 때는 약 1조 8천억에서 1조 9천억까지 자산이 어느 정도 늘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활용 방안 예시인데요. 예를 들어 지금 제가 갖고 있는 데이터 가지고서 분석을 한 건데 서울시설관리공단에서는 지금 시등급 교량이 5개가 2022년 말 기준으로 존재하게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유지보수 전략 목표를 예를 들어서 이 교량에 대해서 0 시등급 교량을 0%로 우리가 만들겠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유지보수 예산 25억으로 0%를 만들겠다라고 했을 때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분석을 해봤더니 이제 시등급 교량이 B등급으로 향상이 되면 자산이 약한 400억 정도 향상이 되거든요. 근데 25억으로 450억, 470억의 자산이 가치가 향상이 됐으니까 비바이시 분석을 했을 때약19.04 정도의 성과가 나오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좀 좋은 발표 감사드리고요. 시간이 많이 지나서 우선 지금 강의 때문에 나가셔야 되는 중앙대 심창수 교수님께 먼저 간단한 의견 요청드리겠습니다. 도망가려고 그랬더니 딱 잡혔네요. 네, 저는 뭐 간단하게만 의견을 좀 드리면 제가 요즘 관심을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이 서비스 라이프를 어떻게 정의할 거냐. 이게 이제 최근에 미국에서도 이제 뭐 140년, 150년 된 교량들이 있는데 지금 발표하신 것처럼 그렇게 자산 가치 평가를 하면 이거 없애는 게 맞는 교량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거를 없앨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교량의 프리저베이션이라고 그래서 교량을 이제 단순히 그 감가상각된 자산으로만 보는 게 아니고 문화적 유산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형태의 그 교량이 존치함으로써 가지는 서비스 가치 이런 거에 대한 평가를 고려해서 이제 사용 수명을 결정해야 된다. 이런 이제 공감대가 좀 생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우리가 뭐 노교량 연구단 할 때도 그때 우리가 벤치마킹 했던 게뭐 사람들이 티셔츠 입고 Save Our Bridge라고 그 커뮤니티 내에서 이제 동네에 있는 교량을 지킵시다. 이런 시민들의 활동? 이런 것처럼 이 사용 수명을 어떻게 정의할지는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등급을 가지고 얘기를 하셨는데 실제 저희가 뭐 5년간 그 노후교량에서 교량 철거된 거 실험해보고 이러면 안전성에 아무런 문제가 없거든요. 안전성에. 웬만큼 뭐 덕트가 비어있고 부식이 좀 생겨도 안전성의 문제는 아닙니다. 이건 사용성의 문제고 내구성 에 따른 열화를 보수하는 비용의 전가량이 얼마냐, 이런 이제 가치 판단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용 수명을 어떻게 정의하고, 그게 꼭 교량 단위가 아니라도 부재 단위나 아니면 부재에 붙어 있는 그 시설물들, 점검, 뭐, 난간,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거든요. 어느 순간은 누군가 결정을 하게 해줘야 돼요. 계속 미루는 게 아니고. 그러다 보면 이제 사고가 나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수준이면 이건 사용 수명이 끝났다고 생각하고 교체를 하게 합시다. 라는 이제 근거가 좀 필요해서 그런 의미에서는 지금 이제 자산 가치를 볼때이 사용 수명에 대한 합의,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활동이 제일 우선되어야 되지 않을까. 여기 서울교통공사에서도 계시는데 제가 교량 주치의 한 2년 했었거든요. 제가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그 중요한 시설물인데 예산을 원할 때 확보를 못 해준다. 언제든지 지하철이 멈출 수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예산을 줄수 있는 게 되게, 의아했었는데, 조금 고민이 좀 같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의견은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서비스 라이프, 수명의 정의에 대해서 그 중요성을 말씀해 주셨고요. 다음 패널 토론을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교량 및 구조공학 이재원 회장님께서 3시부터 강의라고 하시네요. 그래서 먼저 말씀을 조금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원 회장님. 예, 감사합니다.
오늘 굉장히 좋은 내용의 두 발표를 잘 들었어요. 우선 이용진 박사님의 그 내용이 아주 그 새롭게 그리고 신선하게 다가왔고요. 평소에 우리가 잘 몰랐던 부분들을 많이 말씀해 주셔서 아주 감사드립니다. 많이 공부가 됐어요. 감사합니다. 몇 가지 말씀 그냥 코멘트인데 교량의 자산 가치를 20년으로 기준으로 한다는 거 오늘 처음 들어서 상당히 놀라운 사실이었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유로 코드는 교량의 목표 수명을 100년으로 설정을 하고 있고 미국의 아쇼토 에랄랩디는 75년으로 설정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설정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량 설계 기준 이 집필자들, 코드라이터들이 늦지 않기로 했어요. 그 이유는 우리나라의 여러 그 상황이 굉장히 오해를 좀줄수 있는 상황이 많기 때문에 좀 불합리하게 이제 오역이 될까 봐 늦지 않기로 했습니다. 말하자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50년이라고 우리가 설계 기준에 얘기를 하면은 50년 전에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으면은 뭐 굉장히 문제가 많은 걸로 막 오해를 할까 봐. 그러면 이제 발주처나 시공사나 굉장히 어려운 일이 벌어질까 봐 아예 그냥 안 넣는 게 낫겠다. 뭐 그런 판단 때문에 넣지를 않았는데요. 우리나라 상황이 지금부터 이런 내구성에 관련된 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는 94년도에 성수대교 붕괴 사고 이후에 굉장히 많은 교량을 교체를 했어요, 그때. 그 이유는 교량 안전 이 평가를 할 때, 지금도 좀 문제가 있다고 계속 우리들은 얘기를 하는데 처짐을 측정한 값하고 계산한 값하고 그 차이를 갖고 공용 내화력을 수정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전혀 말도 안 되는 건데 그 당시에 그것 때문에 괜찮은 달인데도 뭐 DB 10도 나오고 DB 뭐 8도 나오고 이런 교량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굉장히 많은 교량들이 더 사용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 부시고 다시 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 30년간 좀 잠잠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이제 교체했던 다리들이 지금 이제 30년이 이제 지나가기 때문에 이제부터 이제 또 계속 많은 문제점이 일어날 것 같고요. 그런 역사적인 그 히스토리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 내구성에 관련된 부분을 우리가 좀더 포커스를 갖고 접근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김재영 차장님의 발표도 굉장히 좋은 내용이라고 느꼈는데요. 거기서 한 가지 제가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을 보시면은 유지관리에 관여하시는 기관에 계신 분들이 많고 그리고 이제 발주처 분들이 좀 계신데 가만 보면 설계사에 계신 분들이 잘안 보이죠. 그 얘기는 제가 누차 얘기를 하고 있는 얘긴데 유지관리에서 관찰하고 알게 된 내용을 설계사에 계신 분들한테 전달이 돼서 이제부터 새로 설계되고 시공되는 교량은 내구성이 좋은 그런 구조물로 설계가 돼야 되는데 이게 피드백이 안 되고 있다는 게 제일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발주처에 계신 분들이 이 부분을 리딩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 설계사에 계신 분들이 재료 부분에 대해서 좀 무관심한 경향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구조에 좀 오리엔트된 분들이 주로 교량 설계를 많이 하시면서 재료에 대한 공부 내지는 관심이 좀 덜하기 때문에 설계하는 사람들이 내구성을 좀 높이기 위한 설계 뭐 이런 거에 대한 개념이 좀 덜하다는 거죠. 그런데 그거를 리딩할 수 있는 분은 역시 발주처에 계신 분들이 설계사한테 그걸 요구를 하시고 아까 얘기 많이 나왔지만 물에 대한 관리죠. 배수공을 어디에다가 설치하느냐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이슈인데 그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설계하시는 분들한테 전달을 하고 좋은 내구성이 좋은 방안으로의 설계를 유도를 발주처에 계신 분들이 해주지 않으면 여전히 그냥 설계 따로 유지관리 따로 이런 일이 계속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일은 발주처에 계신 분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좀 나서셔서 설계비를 조금 더 주시고 시간을 더 많이 쓰게 하고 그렇게 해야 새로 짓는 교량이나 새로 짓는 구조물이 내구성이 우수한 구조물로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여전히 앞으로 계속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될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을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회장님. 지금 시간이 많이 경과돼서 바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음 우리 충남대 이민재 교수님께서 코멘트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예. 이게 모든 세미나 또 하다 보면 시간이 길어지네요. 일단 이용준 박사님 발표 잘 들었고요. 저도 이제 간단히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면 자산 가치를 평가하는 이유가 두 가지 목적이거든요. 이제 첫째는 우리 회계 기준상 복식 그 회계 기준으로 바뀌어서 이제 기재부에서는 아마 전에는 이제 우리가 SOC를 만들면 그냥 지출로 하고 끝났는데 이제 자산을 평가해서 자산으로 잡아야 되게 돼서 그래서 이제 자산 가치를 평가하는 이유가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자산 유지 관리에서 자산 관리로 넘어오면서 의사결정을 하는데 도움을 받기 위해서 이제 자산 가치 평가를 하는 목적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이용준 박사님 발표하신 것처럼 좀 기재부에서는 취득 원가에서 감가상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건 좀 잘못된 방법이고요. 경부고속도로 취득 원가 400억에 감가상각하면 제로가 나옵니다. 지금 자산 가치가.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기재부에서는 완전히 좀 잘못된 방향으로 지금 자산 가치 평가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회계적 측면에서만 이제 보니까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맞는 세계적인 추세 방향은 지금 이용준 박사님이 발표하신 것처럼 5년이면 5년, 취득한 지 한 5년 지나면 다시 대체 원가. 5년 뒤에 어떻게 이 자산 이거 교량을 다시 만들려면 얼마만큼의 비용이 들어가는가? 그 대체 원가에 이제 그 적정한 감가상각. 그거는 이제 성능 평가를 해서 뭐 지금 전체 성능의 90%를 발현하고 있다, 80%를 발현하고 있다. 이제 그만큼 해서 자산의 가치를 봐 주는 거죠. 요 이유는 이제 이용준 박사님이 발표하신 마지막 슬라이드에 그 중요한 점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당신네들이 지금 자산을 제때 보수를 안 해서 자산의 등급이 예를 들어서 C등급으로 떨어지면 자산 가치를 예를 들어서 10조를 잃는다. 근데 여기다가 여러분이 유지보수에 1조를 투자하면 그 자산 가치가 올라가서 10조의 자산 가치가 올라간다. 이제 이런 논리를 피는 거죠. 이러면 이제 기동한 우리 기재부나 국민들은 뭐가 무너지거나 위험하다라고 하면 예산을 쓰는데 익숙해 왔는데 이제는 아 우리가 유지보수에 제때 돈을 안 쓰면 우리 자산도 잃는구나 이런 이제 새로운 그런 관점으로 봐주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 쪽의 예산에 대한 어떤 시각이 달라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선순위 또 유지보수에 있어서 우선순위도 이제 또 파악하는 데 좋고요. 이제 그런 면에서 목적이 가장 큰 목적이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제 마지막으로 서울시에 좀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자산 가치를 평가할 때 지금 이용준 박사님 발표에서 좀 빠진 게또 사회적 가치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똑같은 스펙의 교량도 서울시 한복판에 있는 것과 저기 강원도 구석에 있는 교량의 가치는 또 사회적 가치는 다르거든요. 그래서 교통량이라든지 이런 별도의 이용자 규모를 가지고 사회적 가치도 별도로 평가해서 의사결정에 놓으면 아마 서울시의 교량들이 훨씬 더 가치라든지 사회적 가치가 높은 거로 나오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예산이나 어떤 유지보수 우선순위에서 이제 그에 걸맞는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방법들을 자꾸 쓰는 이유는 이제 향후에는 유지보수 예산이라든지 이런 게 급격히 증가하면서 우리 예산이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일본의 사례도 나오던데요. 최초에 이제 어떤 교량은 시골에 있는 교량은 폐기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유지보수 비용도 우선순위를 둬서 써야 되는 상황이 있거든요. 이제 그럴 때 쓰려고 이런 기법들이 보조적으로 들어가는 방법들인데요. 이런 관심을 가져주셨으니까 이런 방법들을 잘 적용하는
그 자산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셔서 좀 그런 모범적인 사례를 좀 보여주시면 앞으로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자산가치 평가의 목적과 앞으로 활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 마지막으로 콘크리트학회 김영진 소장님께 의견 청해 듣겠습니다. 예, 오늘 뭐 귀한 발표 잘 들었습니다. 뭐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좀뭐 의견이라기보다는 저는 이 발표를 들으면서 발제 첫 번째와 두 번째 서로 굉장히 중요한 상관성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도로시설처 역할 교통공사나 도로공사 다 마찬가지지만 인프라 유지관리기관들의 어떤 역할, 중요성을 그 정부나 또 국토부 또 서울시의회 의원들한테 좀 어필할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좀 이번 발제를 잘 활용하셔서 좀그 내년도, 후년도 어떤 3개년, 5개년, 유지관리 5개년 계획 이런 걸 루틴하게 만드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지관리를 위한 필요한 자산을 만약 유지관리 안 한다면 이러한 데미지가 갈 거다. 이런 수단으로 활용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이제 제가 아주 오랜만에 우리 오픈 이노베이션을 하다 보니까 시간을 제대로 관리를 못한 것 같습니다. 너무 시간이 조금 오버됐습니다. 그래도 마지막으로 슬라이더 앱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지금 우선 성능 평가에서 도로시설물, 서울시가 관리하는 도로시설물이 성능평가를 안 하는데요. 시안법상에서. 요거에 대한 정책 방향에 대해서 궁금해 하셨습니다. 혹시 시설공단에서 답변해 주실 수 있으신지요? 이용준 박사님이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아, 그래요? 같은데. 네. 성능평가. 네. 아마도 이용준 박사님은 자산 가치 평가니까 정책 방향하고는 조금 네, 모르실 것 네. 같은데요. 네. 저는 사실 이런 정책적인 거는 제가 어떻게 대답을 해드릴 수가 없는 네. 분이어서. 알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제가 네.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서울시설공단 도로시설처 김상아입니다. 지금 시설물 안전법상 성능평가는 고속국도하고 고속국도 그리고 그러니까 고속도로와 일반 국도의 대상 시설물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는 시도로 분류돼 있어서 성능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시도까지 또는 지방도까지 다 확장될 경우에 예산 문제 가 수반되는 거여서 아직 그 시설물 안전법의 대상 시설물에 안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제가 몇년 전에 듣기로는 차츰 확대해서 성능 평가를 전체 시설물로 확대하겠다는 얘기까지는 들은 바가 있습니다만은 아직 그게 언제 확대가 될지는 저도 알지 못하는 상황이어서요. 그 충분한 답변이 되셨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아, 이상입니다. 예, 서울시설공단 차범진 차장입니다. 지금 우리 김상하 차장이 말씀 주신 거는 시안법상의 근거에서 말씀을 주시는 거고요. 기반시설관리법 그거보다 더 상위법인 기반시설관리법 상에는 안전성 평가만 하는 게 아니라 사용성 평가랑 내구성 평가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법상 지금 상치가 되고 이렇게 안 맞고 있는 부분이어서 지금 국토부에서는 지자체 일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네 조례로 만들든지 어떤 식으로 하든지 간에 뭐 성능 평가를 하게끔 하라고 하는데 아직 아무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지자체가 없어서 지금 좀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실태에 있는데요. 이제 국토부에서 곧 그거를 발표한다고 합니다. 차후에 좀 저희가 그런 내용도 알게 되면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김남희 교수님께서 올리신 의견이 3개 질문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이용준 박사님께서 요거 답변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네. 사용자 수다 교통량은 저희 이번 연구에는 고려를 못했고 아까 그 교수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아까 사회적 가치를 고려하는 게 맞는데 이 사회적 가치를 고려하는 연구는 저희 첨단 관리 기술 토탈 케어 과제 중에 그 다른 세부에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산 가치 평가를 하면 거기에서 이제 교통량이나 이러한 사회적 가치 네트워크 평가를 해서 투자
의사결정에 이렇게 적용하는 것으로 지금 제가 알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구조물의 상태 평가를 뭐 구조적과 비구조적 요소로 구분해서 성능 평가를 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사료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도 어느 정도 저도 같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외국 같은 경우에도 구조 부재냐 비구조 부재냐 이렇게 분리를 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도 교체 부재냐 비교체 부재로 이렇게 분석을 따로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일본에서 자산가치 평가에서 내용 연수를 정해서 평가한다고 하셨는데, 그 내용 연수가 어떻게 결정되는지 질문하셨습니다. 우선 일본 같은 경우에는 법적인 내용 연수를 근거로 해서 기준 내용 연수를 산정을 하는데 그 기준 내용 연수를 자기가 산정이 되면 와이부의 형상 모수와 척도 모수를 그 기준 내용 연수가 딱 50%가 될때 모수를 추정을 해서 만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뭐 분포를 위해서 이용해서 내용 연수를 추정한다기보다는 어느 정도 자기네들의 법령 근거, 이제 백데이터를 바탕으로 내용 연수를 적용하는 걸로 제가 사회 그 작업 보고서에서 확인했던 바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 하나만 혹시 질문 구두로 네, 드린다면 말씀해 이 주시죠. 내용 연수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설계 수명 아까 우리 이재원 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설계 수명을 근거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이제 처음에 우리가 뭐 일본에서 다른 설계 기준 수명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내용 연수라고 했다라면 신축했을 때랑 개보수했을 때랑 그것들을 다 같이 고려하시는 거 맞나요? 일본에서 그렇게까지 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일본에서는 만약에 이러한 기준 내용 연수를 선정을 하면 그 기준 내용 연수 동안은 개축을 한다기보다는 끝까지 유지보수를 통해서 그 기준 내용 연수 동안은 그 시설물을 유지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방금 구글링을 해서 찾은 게 미시간의 로컬 지금 자산가치 브릿지 어세스먼트거든요. 그런 경우는 앞서서 했었던 우리 방이랑 같이 차원으로 넌그 스트럭처럴 엘리멘트이지만 프리벤티브 메저로 되게 다양한 것들을 쓰고 있고 또 각각 요소별로 익스펙티드 라이프가 따로 설정이 돼 있어요. 그러한 익스펙티드 라이프를 설정하면서 기준치를 업데이트해가면서 평가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그렇게 깊이 들어가는 게 좋겠다고 의견을 함께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네, 결국 마지막으로 중요한 질문일 것 같습니다. 이 성능 기반 자산 가치 평가 기법을 어떻게 공론화 제도화할지에 대해서 견해가 있으신지 이용준 박사님 혹은 이민재 저희가 교수님. 이 네. 최종적인 연구 목표는 저희가 매뉴얼 지침 매뉴얼을 개발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매뉴얼이 개발이 되면 나중에 이제 향후에 국내에 이 매뉴얼을 바탕으로 회계 지침이나 그런 곳에 명시가 된다면 이 매뉴얼을 활용해서 가치 평가를 해라라는 것이 명시가 된다면 제도적으로 공론화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오늘 전문가 패널 분들께서도 좋은 의견 많이 주셨고요. 시간이 조금 오버돼서 더 많은 의견 교환을 못해서 아쉽습니다. 다음 기회에 좀더 많은 토론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발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마워요. 고생하셨습니다. 네, 이상으로 모든 박제 토론 시간을 마치고 끝으로 서울시설공단 박윤영 도로관리본부장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설공단의 저 도로관리본부장 박윤영입니다. 오늘 먼저 참석해 주신 그 얼라이언스 관계자분들하고 서울시 그리고 여러 기관에서 많이 참석하셨는데요. 또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를 먼저 드리고요. 첫 번째 발표한 그 콘크리트 방락은 사실 뭐 저희 관리기관의 아마 공통적인 고민거리일 텐데요. 요 시민 안전하고 또 직결되고 모든 도로관리기관에 아마 같은 고민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발제를 계기로 국내 좀 유지관리기관들과 함께 좀 공론화하고 해결책도 좀 모색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요 관련하여 오늘 좀 많은 의견들을 주셨는데요. 뭐 계획 수립 시에 좀 한번 재차 모실 기회를 마련하고 모두 좀 반영되도록 해서 현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술 개발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두 번째로 발표하신 그 이용준 박사님의 그 자산가치 평가 방안도 잘 들었습니다. 뭐 공부하는 시간도 좀된것 같고요. 저희도 그 노후 인프라에 관리 비용도 상당히 좀 늘어나고 있고 또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우리 공단에서도 요 자산관리 시스템을 도입하여 좀 과학적으로 또 체계적으로 좀
관리 전환을 하고자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중에 자산 가치는 이제 평가 방법이 사실은 좀 명확하게 정립되지 않아가지고 실제 적용하는 데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 연구를 통해 가지고 좀 기존의 자산 가치 방법의 한계를 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연구가 될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 끝으로 아까 차범진 처장이 얘기했듯이 도로 인프라 얼라이언스가 이번에 대통령상을 좀 수상을 통해 가지고 국내 진짜 그 도로 노후화에 대응하는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각 지역의 시설물 유지관리 기관들이 적극적인 협업하고 또 국가 인프라에 좀 균형 잡힌 발전하고 또 전문가들이 같이 동반 성장하기 위해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장시간 동안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아, 본부장님께서도 말씀 주셨는데요. 저희 도로 인프라 얼라이언스가 대통령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그 2차 성과 공유회 때 제가 큰 소리를 쳤지요. 뻥을 쳤습니다. 제가 대통령상 타면 떡을 돌리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상금이 500만 원이 나온다고 저희가 외상으로도 먹고 막 그랬는데요. 아이씨. 그 행안부 장관님, 우리 저기 대통령님께서 약속을 안 지키시고 500만 원 상금을 안 주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너무 제가 슬펐습니다. 근데 제가 약속은 약속이니까 제가 그 얼라이언스 관계되시는 분들한테 제가 일일이 찾아뵙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행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올해 마지막 오픈 이노베이션에 오랜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가오는 새해에도 서울시설공단과 도로인프라 얼라이언스는 노후인프라 유지관리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견고한 협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오픈 이노베이션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립니다. 오늘 행사는 마치겠는데요. 끝으로 두 가지 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달 12월 14일 16시에 이재훈 교수님 나가셨네요. 우리 이재훈 교수님께서 구조물이 붕괴가 되는 진짜 이유를 알려주신답니다. 공짜로 알려주신다고 하니까요. 이때 바쁘시더라도 꼭 들어와 주시고요. 두 번째는 아까 이제 자산 관리 말씀 많이 하셨는데요. 저희 공단도 시작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용준 박사님이 말씀해 주신 어려운 내용 중에 성능 기반 감가상각 방법, PBD 방법으로 해서 저희가 내부 순환도로에 터널 교량이 총 6개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데이터를 서울시 기반시설 통합관리 시스템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가 시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까 이제 기반시설 첨단 관리 그 기술 개발 R&D 하시는 회사하고 같이 공동 수행을 해서 12월 달에는 그래도 한번 이렇게 한번 분석해 봤습니다라는 데이터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 11월 달이나 신년 초에 저희 오픈 이노베이션 플러스 또는 서울시에서 도로시설 안전협의회 뭐 이런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다시 저희가 이만큼 공부했습니다라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방학에 관련된 내용도 1차 연도 뭐 용역을 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올해는 손상 원인에 대한 분류를 할 거고 앞으로 어떻게 갈 건지에 대한 공론화 작용 자리를 곧 만들 테니까요. 그때도 많이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진짜 끝내겠습니다. 남은 시간 네, 좋은 시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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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하나 보내드릴까요? 수고하셨습니다. 그 미시간 네, 지금 보내주세요. 네,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부장님 감사합니다. 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